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요. 블라인드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두 달 전쯤에 이 블라인드 컨텐츠로 함께 했었던 바텐더 3개월 차의 서희 씨 기억하실까요? 2024년 이제 새해가 밝기도 했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취미로 위스키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스키를 입문한 지 6개월 차가 된 서희 씨와 함께 재미있는 블라인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던데 실력이 늘었겠죠? 오늘의 컨텐츠! 바텐더 6개월 차의 맛만 보고 위스키 가격 맞추기입니다. 서희 씨가 아직 오기 전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3시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1차 당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차 공격을 두고 미리 세팅을 다 몰래 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어제 오늘 촬영과는 굉장히 무관한 듯이 서희 씨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 서희 씨, 이 위스키는 블라인드로 내가 100% 맞출 수 있다, 자신 있는 위스키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놨거든요.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이 위스키는 블라인드 하면 맞출 수 있다 이런 위스키 있어요? 샘플러 중에 시그네? 아 시그네. 시그네 저희 직원들끼리도 한번 블라인드를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왜? 그냥 이제 6개월 됐으니까 뭐 있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그넷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짜라란.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건 진짜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서희 씨한테 이건 진짜 엄청 큰 선물 아닌가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요. 나의 선물이야. 맞춰줘. 제가 일부러 오늘 준비한 위스키 라인업들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예 빼고요. 인기가 많은 위스키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피트가 너무 세거나 캐릭터가 좀 너무 튀는 애들은 배제를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짧게 소개를 하면서 한번 따라서 준비를 해볼게요. 첫 번째, 조니 워커 블랙입니다. 700ml 40도죠. 그리고 가격은 5만원 후반대 정도입니다. 아마 오늘 라인업 중에서는 그나마 피트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스키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실용성, 가성비성, 그리고 맛적으로도 뭐 하나 빠지지 않은 그런 매력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발베니 12년입니다. 자, 워낙 인기가 높은 위스키죠. 발베니 12년, 700ml 40도고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자, 10만원 초반대입니다. 특히 발베니 1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서희 씨가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12월 한 달 동안만 100점 가까이 팔렸거든요. 향만 맡아도 혹시 발베니를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스키, 글렌모렌지의 시그넷입니다. 가격 대비 판매율과 인기도가 굉장히 높은 위스키죠. 700ml 46도, 가격은 3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면세점에서 싱글몰티 위스키 중에서는 판매율이 탑급이었죠. 바틀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서희 씨가 시그넷은 당연히 마시면 맞추죠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가 굉장히 큰 녀석이죠. 네 번째, 후덜덜 글렌터렛 30년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 아직 못 마셔봤어요.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거 너무 큰 사랑입니다. 700ml 41.6도이고요. 가격 지금 시중에서 400만원 중반이었나? 우후, 어질어질합니다. 자, 사실 근데 제가 정말 후덜덜하면서 꺼내기는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만큼 이게 위스키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지, 이거는 물론 입문한 사람 말고도 위스키를 몇 년 동안 드셔보신 분들한테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 차이를 꼭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희 씨. 안돼. 어우, 향 너무 좋은데? 이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아, 떨려. 여러분, 블라인드의 요정 서희 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아, 그쵸, 뭐. 사실 우리는 어제도 우리 신년회 모임했거든요. 고기 많이 먹었어요. 맞아. 고기. 사실 제가 오늘 서희 씨한테 어떤 블라인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쵸? 네. 들은 게 없죠? 오자마자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앞에 좀 잔들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네. 예상했던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약간 배신감. 나 방금 눈빛이 진짜였어.
지금 제가 뭘 따랐는지 어떤 거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우선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순서대로 지금 여기서부터 위스키를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위스키가 비쌀 것 같은지 어떤 위스키가 쌀 것 같은지 이 가격 순서를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지금 위스키 입문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네. 제가 떨리는구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지금 첫 번째 위스키, 네, 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바닐라 향하고 약간의 나무 향? 예전에 콩나물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나도 요즘 위스키 마실 때마다 자꾸 콩나물 맛이 나서 맛있네요. 저는 바닐라 향이 제일 많이 나고 좀 달, 네. 약간 단맛도 같이 나는 것 같아요. 버번 캐스크의 단맛? 대충 한 어느 가격대 정도? 오, 와우. 그 리커샵에서 파는 그쵸 그쵸 시세 네. 20은 안 넘을 것 같아. 20은 안 넘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응? 약간 쾌쾌한 나무 냄새. 자, 쾌쾌한 나무 냄새. 아, 그럴 수 과일, 있죠. 과일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빨간 과일? 빨간 과일? 네. 아, 그 익은 과일. 아, 네네네. 약간 뭐 체리나 정말 익은 네. 과일이나 뭐 약간 탄 맛이나 이게 뭐지 이게? 처음 처음 느껴보는 네. 묵묵한 나무 향. 첫 번째 잔이랑 비교했을 땐 어떠실까요? 첫 번째 잔은 조금 더 부드럽고 달달하면서 좀 대중적이다? 어렵지 않게 이제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약간의 호불호가 조금은 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거 못 마시겠어까지는 아닌데 이게 뭐지? 라는 네.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서. 네, 알겠습니다. 물? 물. 아, 물 이미 따라서 왔구나. 세 번째 잔. 그러니까 종이 냄새나 좀 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종이 냄새, 탄 냄새. 여러분 정말 많은 발전입니다. 표현의 발전. 그러니까 비 냄새? 그래, 그거다. 비 냄새. 비린내 아니야? 비린내인가? 이건 바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제 취향은 아니네요. 단맛은 없나요? 그렇게 달진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잔이 제일 달았었어가지고 단 것보다는 몰트향?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세 번째가 평이 가장 안 좋은데? 근데 가격은 지금까지 얘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오히려 높을 것 같다. 네, 숙성 연수가 올라가면 바디감이 조금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는 네네. 바디감이 조금 생성이 돼서 그래도 가격대가 제일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달달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네. 나무나 약간 블랙베리 같은 까만 과일? 까만 과일. 까만 과일? 빨간 과일? 까만 과일? 네. 블랙베리 뭐 이런 느낌. 얘는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을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는 있으실까요? 얘도 바디감이 조금 있었고 단맛은 가장 이거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단맛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직 어렵다. 어떠셨나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예전보다 확실하게 맛 표현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테이스팅에 임하는 자세가 우선은 굉장히 좀 진지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성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가격대가 가장 낮은 건 얼마대일 것 같고 가장 비싼 건 얼마대일 것 같아요. 든지 가장 낮은 건 10만원 초반? 가장 낮은 건 10만원 초반? 네. 제가 높은 건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40? 40만원? 40만원? 아니야 30. 왜? 내가 서희씨를 위해서 좀 더 쓸 수도 있잖아. 아 그거는 근데 제가 20 이상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본인이 생각했을 때의 이제 저렴한 가격대의 위스키부터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이 두 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이게 여긴가? 아니야, 이렇게 가겠습니다. 소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왜 가장 가격대가 나? 일단 높은 생각했을까? 거는 아까 그 숙성 연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 지금 물론 기호에 안 맞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맛보다는 지금 바디감만 생각을 네. 거의 우선적으로 두고서는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가격대가 제일 낮은 것부터 제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렴한 위스키 5만원 후반대에 오! 5만원 후반대에? 오! 아니야 뭐야. 조니 워커 블랙이었습니다. 우와! 무슨 반응이야? 그래, 그러네. 아, 그러네요. 뭐가 그러네요. 저 조니 워커 블랙 한 병으로 싸먹어본 적도 있는데, 와, 이거를 내가 그러네. 못 맞췄네. 자, 두 번째 가격대 위스키. 10만원 초반대에. 이것만 아니면 돼. 발베니 12년입니다. 오, 나 그 생각했어요. 저 그 생각했어요. 발베니 12년 생각했어. 이렇게 나오면, 정답 나오면, 오, 그렇게 생각했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일 텐데, 아, 자, 여러분, 제 마음 지금 아시죠? 저 지금 되게 속상한 거.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두 개는. 슈우! 자, 세 번째 위스키. 글렌모렌즈 시그넷이고요. 어? 30만원, 네, 중반 정도입니다. 자, 네 번째 위스키. 제가 정말 사랑과, 여러 가지를 담아서 준비한 올해, 새해 서희 씨를 위한 선물이었죠. 놀라지 마. 400만원 중반대. 어? 어? 에? 에? 제가 이걸 첫 번째로 골랐었나요? 나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제가 지금 가격이 제일 쌀 거다라고 골라놨었죠. 네. 괜찮아. 자, 글렌터렛 30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마음에 좀 위안을 삼았던 게 우선순위를 바디감을 지금 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마 경험이 더 많이 쌓이면 이제 몇 년 이렇게 쌓이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텐데 바디감이 무조건 숙성이랑 이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될 거고 이제 여기에는 뭐 도수도 분명히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조니 워커 블랙이랑 발베니 같은 경우는 도수 이제 40도인데 아마 얘가 좀 피트감이랑 좀 과일 느낌들이 더 많아서 바디감을 더 높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그넷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막 카카오, 막 커피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제가 블라인드로 시그넷 마시면 저는 조금 그 아까 말했던 종이, 신문지 그리고 좀 스파이시한 느낌을 오히려 되려 많이 느껴요. 건고추 그런 느낌도 받을 정도로 스파이시를 느끼는데 얘만 지금 도수가 46도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바디감을 풍성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픈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었던 병이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좀 엔트리 라인급을 주로 이제 먹었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절대 맛이 없었다. 좀 너무 핑계 같네요. 오늘은 우리 블라인드 요정 서희 씨와 함께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좀 글렌터렛 30년 빼고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위스키들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혹시 오늘 이렇게 테이스팅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네. 위스키 이제 갓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입문한 지는 별로 안 돼서 아직 어렵고 너무 많은 양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이 아니시라면은 뭐 부담 없이 즐기면서 드셨으면 좋겠고 뭐 점점 먹을수록 공부할수록 이제 향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많은 걸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면 보인다는 게 그렇죠. 네네네. 그게 저도 조금씩은 트이고 있어서 같이 한번 성장해 봅시다. 화이팅!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